갈매기 탈 쓰고. 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아 근데 죄송한데 진짜 이게 뭐예요? 제가 여쭤볼까? 나 도망가시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끼쟁이들을 찾아 떠나는 고품격 리얼 바라이어티 끼룩끼룩 콘텐츠. 오늘 몇 하죠? 오늘 제가 함께할 이곳은 어디냐? 바로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정말이지 멋진 캠퍼스, 대한민국 최고의 캠퍼스 경희대학교에서 제가 오늘 경희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어제 경희대 축제 1일차 진행을 맡았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갈매기 탈 쓰고 돌아댕겨야 됩니다. 굉장히 뻘쭘하고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섭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콘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하시죠. 이게 갈매기 탈이 반반입니다. 호의를 얻거나 거부감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몇 학번이신가요, 두 분? 대학원생. 아, 대학원생이시구나. 네. 교수님께 한 말씀 하세요. 교수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단판을 짓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끼룩끼룩 컨텐츠라고 끼를 보여주면 현금을 드리는 그 컨텐츠를 하고 있어요. 혹시 두 분 가지고 있는 개인기나.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혓바닥을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준비하지. 뭐죠? 잠깐. 이게 뭐예요? 근데 죄송한데 진짜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분들이신가요? 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인터뷰?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희 공단 산책하러. 산책하러. 아, 역시 캠퍼스가 좋으니까 산책하는 게 너무나도 좋겠지. 그쵸? 왜? 이제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 지금 투어하면서 학생분들 인터뷰도 하고 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 그래요. 이게 왜냐면 저희 컨텐츠 이름이 끼룩끼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매기 탈 쓰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는 길이세요? 지금 이제 푸르트로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타코야키인가요? 처음 먹어보는 거야? 네.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지금?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왜 그래? 여기서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네. 영원 노래. 아, 너무 좋죠. 팝송 너무 좋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ould have it all rolling in the deep. You have my heart inside of your hands, but you played it to the beat. 영어학과라 그런지 발음이 박살이 나네. Pronunciation is very good. Oh, yeah. Oh my God, Jesus Christ.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무슨 구경? 무슨 구경? 동아리 구경이에요. 동아리 구경. 야,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다녀보니까 어떤 거 같아요? 얘 정신 못 차리네. 아니, 너무 귀여워요? 그래도 좀 경희대학교 학우분들 만나면서 끼를 보여주면 현금 드리는 컨텐츠 하고 있어요. 네. 언니 개인기, 저 개인기 뭐가 있을까요? 혓바닥 코에다. 저 그런 건 안 돼요. 그거 되는데? 혓바닥 코에 닿기도 돼요? 어쩌다가 이 개인기를 좀 발견하게 되셔서 좀 궁금하네요. 아, 제가 혀가 길어가지고 이게 막 혀놀림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자, 이거 갑니다. 자, 레디 액션. 아, 저 연습 한번 할게요. 연습 됐고 갑니다. 레디 액션. 자, 이번에 우리 친구 보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언니가 너무 세가지고. 언니 저 뭐가 있을까요? 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오. 야. 우와. 야, 뭐야? 청바지 입고 이 정도. 야. 자, 요금이 어떻습니까? 네.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 보람님과 혜인님께 제가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금액! 안녕하세요. 초학생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번에 초학생회에서 축제 총괄하고 있는 19학번 최성주입니다. 아, 성주님. 네. 경희대학교 축제 이제 3년 만에 열렸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생각보다 관객분들이 너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 사실 너무 감사하죠. 아, 우리 총괄, 축제 총괄 우리 성준이 혹시 가지고 있는 개인기 짧게 뭐 있을까요? 춤 제가 댄스 동아리를. 아, 댄스!
댄스 한번 나오나요? 오! 야! 야! 야, 뭐야? 좋아, 박수, 박수! 야! 야! 오, 야, 서범주 잘한다! 야! 뭐야 성준님! 야 뭐 경희다 너무 나타났는데 아 부끄러워 아니 왜 이렇게 잘 추는 거야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러면 화끈하게 네 보면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2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축제 즐겨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경희대 축제? 사람 너무 많아서 정신없던데 아 정신이 나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 학교 축제 너무 흥해도 난 너무 힘들다 아, 네, 네. 조금 사람 없이 한적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뜻은 아닌데 아 그런 뜻은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놀자판이 저한테 안 맞다 혹시 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 그럴 수 있죠 저분들은 유튜버인가요? 어 굉장한 비주얼이에요 어 저분들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경희대 학생 되신가요? 어, 근데 뭐 이렇게 막 유튜버세요? 아니요, 그냥 추억 남기려고. 아, 추억 남기려고. 네. 어, 시간 괜찮아. 잠깐 인터뷰 가나 할까요? 두 분 축제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어,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 어떤 게 너무 재밌어요? 저희 어제 네. 주점을 했거든요. 아, 주점을 하셨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확기를 보여주면 향찰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어요. 혹시 두 분 가지고 있는 개인기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엔딩 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딩 요정? 포티에이스로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레디, 액션! 죄송합니다. 아니. 자, 금액을 이제 산정할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할 때 요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 도둑놈들이네. 야, 어 그래. 아니 저런. 이 두 분은 생장아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 5,000원이요. 5,000원? 아니요 6,000원. 아 잠깐 하나 올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저기 방금 계좌 이체했어요. 6,000원이야? 네.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혹시 두 분 요즘 고민거리는 없어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언니 어제 출퇴했어요. 비밀이야. 교수님, 전 출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체력 촬영이 힘든 것까지보다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기가 좀 빨리 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편의점 가요. 편의점 가. 잠깐 인터뷰 가는 거예요. 인터뷰.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네. 어떤 친구들? 저희 무용과. 무용과. 야. 20명 새내기. 경희대 무용과 새내기 우리 친구들. 어, 누구 보려고 왔어요? 잔나비요. 잔나비. 규현. 규현. 윤미래. 윤미래. 다 보려고. 저요? 네. 저 오늘 안 왔는데. 남영소리하네 끼를 보여주면 현금 드리고 있어요 오. 노래, 댄스 네. 유진스 춤 줘드릴까요?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텐션 바로 한번 이야 되네. 아, 성윤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야. 아, 또 확실하네. 확실해. 어, 확실하네. 그래. 혹시 뭐 다른 친구들 보여줄 거 있어요? 어. 금액이 플러스 될 수 있는데. 아, 진짜요? 어. 얼마 정도? 잠깐만. 야. 너 같이 눈이 돌아가. 짱구 성대모사. 오케이. 리액션 확실하게 보장해.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오! 예쁜 누나다. 아! 가자. 오케이. 엔지. 아, 이런 거 막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진짜, 야, 갑자기 왜. 15,000원. 근데 양심적이다. 어, 아니, 왜. 여기서. 어. 이거 곱하기. 3만 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기단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톤 크게 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나 연예인 올 때 연예인 올 때 뒤에 약간 따라 부를 수 있게 가사 아 연예인들 노래 부르는 걸 네. 뒤에 비눗방울 이런 거 놓지 말고 맞아 이상한 비눗방울 필요 없고 가사를
뛰어주지 마. 아까만 뛰어달라. 그거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제 역량이 아니긴 한데. 아, 네. 자, 오늘 경희대학교 여러분들 정말 오랜 시간 정말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오늘 축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분들이 너무 호흡 있게 긍정적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저를 많이 알아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교도 와주세요. 서비 형 여기서 돈 좀 써주세요 하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 서비가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끼쟁이를 찾는 그날까지 이 MC 서비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끼룩끼룩 4화 경희대학교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